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루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생활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고요 또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신앙 고백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마,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고 또 활력 있는 살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잡고 있게 되어지면, 영혼과 육신까지도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얻고, 또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어도요. 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도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났고, 또 다른 말씀을 접하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우리 사역자 조정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주고 있는 그런 생명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역자 조장은 지역을 살피면서요. 주고 하는 생명.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될그 영혼, 육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 문제구나.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말씀 전에서 생명 살리는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응답이 오고요, 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 조장은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이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가고 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신 말씀. 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어, 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고난 당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응답 주셨고요. 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역자 조장도 나는 잘 사역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살피고요.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의 흐름과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의 흐름 또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이게네로다. 아멘. 네. 어, 중요한 말씀을 어, 같이 읽자. 네, 크게 일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줌으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줌 사역을 주간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20명 정도 들어온 그런 사역자 초장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네, 호스트에 의해 가지고 찬송 부릅시다 이렇게 합니까?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수명, 수명이 부르는 그 찬송 박자 음정이 20가지예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지기 보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또 성경 읽을 때는 메시지가 시작이 되거나, 또 사회자가 공식적으로 진행을 이렇게 해나가면 마이크를 전부 끄자. 그리고 메시지 끝날 때쯤 마이크를 켜자 할 때까지는. 켜지 말자 그랬어요. 네.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요. 네. 사회자 한 사람만 마이크를 켜고 어, 찬송을 해도 뭐 전년 네. 부작용이 없어요. 어, 전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지만 20명이 다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찬송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 20명이 각각 다른 음정으로 다른 빠르기로 이렇게 찬송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어, 지금 이 시간 우리 사획자 조장들 메시지 때 중요한 성경구절을 같이 읽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같이 읽자 할때 예, 같이 화면 보시고 어,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볼수 있어야 되겠고, 또 증거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복음에는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 어, 복음의 내용은 1 3 8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되는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되는 문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왕, 제상, 선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네, 그런 삶이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섞어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내용,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흐름이에요. 무슨 흐름이요? 보금의 흐름. 예수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보금이시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네. 가장 먼저 나오는 네, 복음이죠.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여자의 후손, 네,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도 언급되기 전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틀에서 벗어난 새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 그 뱀의 머리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오신 거예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잡고 가면, 말씀만 잡고 가면 네,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네, 나 중심이 아닌 네, 복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의 삶은 결국은 실패하죠. 나 중심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에 반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세상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집중해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 6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시대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보니까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간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주변의 주관의심령들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고요. 방주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야 됩니다. 물질로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방주 대신 글수 안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어 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긴 보니까 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네. 메시아가 나실 땅그 땅으로 갈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 놓치면 실패한다는 이야기죠 말씀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갈대아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 조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쫓아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출굽 3장 18절입니다. 여기엔 보니까 어, 희생 제물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희생 제물, 희생 제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포로로서 살면서 우상 제사를 지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 희생제사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애굽 사람들이 지니는 우상제사에 빠져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희생제사의 비물을 일깨워주셨어요. 그 언약을 잡고 출애굽했고 가난 땅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한 제사라도 피 언약이 없는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참된 피 언약이 담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 예수소의 이 십자가에 이피 언약이 담긴 피 언약이 담긴 복음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사의 7장 14절입니다. 임만우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는 나, 물질, 어, 성공 중심에 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 사역자 조장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쓸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제목 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태봉 16장 16절입니다. 네, 그리스도 결국은 이 언약의 흐름대로요, 언약의 흐름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서 사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요,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 재앙과 저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참된 선자로서 영적인 방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한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그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재앙과 저주 나와 관계 없다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네, 안에서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서요 그 증거를 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중간 세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중간 세 번째, 복음 증거를 붙잡은 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 증거를 붙잡았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잡은 원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지고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갔죠. 예.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절대 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절대 그리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랩넌트 일곱 명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랩넌트들에게 참된 온약의 흐름을 어, 심어주셨고요.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같이 승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모엘과 다윗, 또 엘리사나 이사야, 바울, 이런 랩넌트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런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여러분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어, 크게 한번 읽어 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아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구원 사역을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그리고 이 구원 어, 계획에 따른 구원 계획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예레미야가 네,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어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면 구원 계획, 네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일을 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구원의 계획이요 우리는 말씀을 받때 구원 계획에 따른 말씀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 주셨듯이 우리 지역을 복음하라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 계획에 말씀을 붙잡고 네,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올까? 포로도 힘든데 또 감옥에 갇히도록 왜 문제의 문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닥칠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다른 가정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포로 된것 같은 그런 문제, 감옥과 같은 문제,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어, 닥칠 수 있는데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만 언약으로 잡으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이죠. 하나님은 문제 사건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해 나가세요.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도구로 이 말씀 성취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문제와 사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취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요. 문제를 보지 말고 네. 말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명 따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따라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요. 미래 문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문제, 어, 사건이 겹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기도해라. 네. 우리는 말씀을 잡았으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면, 자,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전체, 네, 본부에서 주시는 전체의 말씀, 또 매주일 주간 중에 받게 되어지는 이 강단 말씀 또 현장에서 받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흐름을 붙잡아야 돼 흐름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네. 믿음으로 살고 또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이걸 잡아야 돼. 강단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법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현장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찾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랩넌트 7명,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하나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도 주시지만 문제와 사건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말씀을 보는 영적인 청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누릴 때 네,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내가 누릴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어,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네, 6절에서 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하며 떨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에게 주신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네. 성읍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포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 주신다 약속을 했고요. 또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성업이 열방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될 되게 할 것이다. 대적이 두려하면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현장 가운데서 살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내게서 성실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요, 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성령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 사역자와 조장들에게 날마다, 또 시간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 이 배경이 우리의 배경, 나의 배경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천군 천사가 네, 동원되어지는 네, 보호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 네, 천국 백성의 삶을 살때이 배경 가운데서 또 누리고 살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져요. 어둠의 세력이 결방이 되고 또 추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 져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 때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또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집중의 흐름이에요. 집중의 흐름 요수와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와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는 이야기죠 온종일토록 한 주간 내내,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고요 요소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형통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나만의 말씀 이것을 찾고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내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집중이에요 말씀의 집중입니다 나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혼자 있어도 우리는 은혜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요. 그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생활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강단 말씀, 네,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굳게 붙잡고요 또 수요일이나 새벽 어떤 어, 말씀 전달자가 어떤 목사님이 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그 흐름을 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말씀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예레미야처럼 포로 문제, 또 감옥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성취. 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에 있다 그랬어요. 구원 사역에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있다 그랬는데요. 이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보급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고 사역자, 조장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전도를 위해서 전심 네. 전력해야 될줄 압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심 전력하자. 그래서 우리 대교구 내에 어, 네 개의 교구가 있어요. 이네개 교구에서 한해 동안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에 될 전도 대상자들 네. 2019년 대비 네. 한 25% 정도 성장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전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3월 말까지는 본당 헌당, 본당 헌당을 위해서 각 가족들, 네, 한 구자 먼저 드리기 이 운동에 전심 전력하고 있습니다. 본당 헌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구자 이상, 각 가정 수대로가 아니라 각 가족 수대로 가족 수대로 본당 헌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족 수대로 드리려고. 이렇게 몸부림 치면서 헌금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 정말 정성스러운 헌금 이것 때문에 본당헌당이 꼭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2, 3, 7 나라 복음화를 했는데요. 이삼나라의 복음화의 기초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부흥에 있어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교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교구에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이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사역자 조장으로 불러주셨다 세워주셨다 확신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네,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역자 조장들 또 예비 사역자 예비 조장들까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 조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달하는 복음 전달하는 귀한 사역자 조장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처럼 포로가 되어지고 또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언약을 잡고 말씀의 흐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 예비 사역자 조장들 머리머리 위에 생업과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